짐 다 내렸고 저 이거 마스크 테이프만 붙이다 오빠 또 탈출시켜준대요. 너무 놀죠? 다 되어 있는데 조금 조금 안 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러 왔습니다. 차에서 짐 다 내렸고 뭐야? 커피 한잔 한다고 오빠 커피로 나고 너무 놀죠? 아씨 뭐야? 기분해? 어 핸드폰! 저 지금 이거 창문 유리 붙이고 있는데 이 창틀을 칠할 거라 이게 지금 창문이 16개란 말이죠?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이거 창문 16개야 이랬는데 응! 8 곱하기 8 곱하기 2니까 16개지? 이러고 붙여달라고 하고 가버렸어. 너무 많았는데 붙이라는 말이었는데 16개 클리어. 스쿠팅 보드 위에도 다 붙였고 여기도 붙였고 쪼랩 탈출이네. 너? 어. 저 이거 마스킹 테이프만 붙이다가 오빠 쪼랩 탈출시켜준대요. 하기 전에 어. 싸줘야 돼. 이렇게? 왜? 다 어. 막아야지. 오케이. 이거를 보여줄게. 한 번만 칠하면 돼. 딱 한 번. 좀 칠을 해놔가지고. 이게 살짝 무리야. 좀 어려울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중간중간 비워도 돼. 왜냐면 이거 두 번째 코트라. 근데 이렇게 하면 뭉칠 수가 있어. 뭉친 거 잘 봐. 확인하고 또 확인해. 뭉치면 어떻게 돼? 뭉친 상태에서 마르면은 샌딩 해. 샌딩 다시 해야 돼. 아 오케이. 이렇게 하고. 이렇게 소중하게 안고 해야 돼 혹시? 이게 편해. 아 오케이. 오빠 이거 일도 아니지. 했잖아. 그러고 나서 이제 바깥으로 점점 가는 거야. 그리고 무조건 할 때 소세지로 먼저 붙여주면 편해. 오케이. 다 묻혀. 다 묻히는 게 제일 중요해. 근데 뭉치지 않게 묻히는 게 기술이야. 오케이. 참. 오케이. 여기까지 끝난 거잖아.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펴야지. 그치. 아 머리 묶으니까 춥다. 약간 추워서 어떻게 살아? 야, 그러니까 벌벌 떨잖아. 이 머리 길어봐. 그럼 따뜻해. 이게 무시 못해. 어, 무시 못하지. 여기 다 따뜻하게 감싸줘. 알아. 근데 나 털이브 주고 갈 거야? 아니 왜? 오빠 건데? 그럼 난 어떡해? 나를 갖고 와 털이브 하나 주고 가고 오빠 가다 가는데 어 그러네 생각은 못했지 이호가 나한테 다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
나 쫄래 탈출할 수 있는 거야? 응.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떼주면 돼 일단. 저 같은 거 맞지? 귀여운 소세지로 이 길다란 봉에 꽂아서. 가보자. 된 거야? 발 졸비네. 7시까지 기다려야 돼. 많이 먹어. 오케이. 어? 그러면 나 햄버거 두 개 먹을래. 나래 우리 네 개 하자. 나 랩 시켰는데 랩도 포함돼 그거? 어 돼. 아 그래? 응. 짜잔. 우리의 점심. 오케이.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걸 밀어서 조각을 해야 돼. 이렇게 하고 한번 밀어줘. 자세 죽이네요. 아 힘들어. 복근 생기겠어요. 어 저기 지금 패치 잡고 있어요. 지금 저렇게 태연하게 벽치를 하고 계시는 분이 덕분에 아주 능력 많으신 팀장님 덕분에 이걸 다시 붙였어요. 몇 개? 오빠 몇 개? 한 개. 창문 윈도우가 총 몇 개? 한 개. 아이씨. 이 16개짜리 윈도우를 이게 정말 세밀한 작업이라고요. 이 코너를 딱 직각으로 맞추지 않으면 저 팀장님께서 또 다 뜯어버려요. 제 마음을 이해하세요? 제 마음을 이해하시냐고. 어 지금 잠깐 조금 바빠. 오빠 이게 바쁘다고? 엄청 바쁘지. 자세 죽이네. 바쁜 자세 맞아? 어 바빠 엄청. 왼손은 거들 뿐이야 혹시? 어 할 거 엄청 많아. 아 더워. 아니야 벗지마 벗지마. 입어 입어. 아 안돼. 차차. 어떻게 화장실에 거울이 없을 수가 있지? 응. 근데 풍경은 죽인다. 와 진짜? 그치. 약간 액자가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야. 응. 페인터 데뷔했지만 손이 이꼴 이 모양이에요. 여자 손이 이게 뭐야. 아이고 힘든가. 자 다시 깨끗해진 현장입니다. 다 했어요. 여기 킬포는 저거 다 했고 저 윈도우 내가 칠했어요. 다 했고, 다 했고, 다 달았고, 불 다 껐고. 자,
이 불을 꺼볼까나. 오케이, 불 껐고 문 다 닫았고. 잠깐만, 불 다 껐어? 화장실도? 그 열쇠네. 오케이. 거긴 불 햇빛이야? 응. 한 번만 확인할게. 이거. 문! 오! 해줘. 짐도 다 실었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. 지금 시간 3시 50분. 끝났어요. 끝났어요. 고됐다, 그지? 응. 머리 봐. 잔머리에 페인트가 다 묻어서 아주 분수가 됐네. 오빠 왜 머리에 페인트 안 묻었어? 나의 오빠 기술자잖아. 열심히 묻었는데. 오빠 열심히 일 안 했지 오늘. 오빠 기술자잖아. 고된 하루였다.